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13명의 무증상 확진 감염자 중에 10명 정도는 나중에 증상이 나오고 3명은 증상이 없었다. 이제 거기에 해당되겠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진단은 일단 첫째는 이렇게 무증상으로 가볍게 앓고 지나간 분들은 폐에 후유증 남을 확률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폐에 후유증이 나온다는 건 이제 폐렴이 심하고 호흡곤란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섬유화증이나 흉터가 남을 수가 있는데 뭐 증상이 없이 자기도 모르게 지나간 경우는 사실 후유증이 남을 수가 없고요. 이런 분들은 그 혈청학적으로 그러니까 혈액에서 코로나19 항체를 측정하면 흔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코로나19 증상 있는 적도 없고 PCR로 확진 받은 적도 없는데 나중에 혈액 검사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 있다. 그러면 이분이야말로 무증상 감염자였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지금 아마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그런 연구를 대규모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슬란드에서 며칠 전에 이신의 뉴스에 아직 논문이 안 나와 있긴 했지만 그 아이슬란드의 어느 회사에서 그 주민 일부를 대상으로 그냥 증상 없는데도 검사를 했더니 약 반수에서 감염의 흔적이 있대더라. 뭐 이런 이제 의심이 있었는데 좀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지금 이 코로나19의 경우도 지금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무증상 감염으로 앓고 지나간 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아마 대구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무작위로 인구 집단 연령별 성별 추출해서 항체 검사를 쫙 해보고 각각의 이제 확진력을 조사해 보면 일부에서는 뭐나 증상도 없었고 확진받은 적도 없는데 항체가 나 있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무증상으로 앓고 지나간 경우고 항체만 흔적에 남아 있는 경우죠.